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오늘 얘기는 재밌습니다. 원래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착각해갖고 또 다른 현장으로 와버렸어요. 원래 가려던 현장은 여기가 아니었거든요. 폐기물 신달에서 왔는데 이상하게 막 어수선하고 폐기물은 없고 뭐 화물차 매트와 있고 크레인도 와 있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8시까지 폐기물 실러 오라 그래서 미리 도착한 건데 일단 뭐 일을 시키니까 일을 한번 해야겠습니다. 이거 폭 안 나오잖아. 이거 폭이 발판을 먼저 하나 실어 달래네요. 그래서 일단 발판을 먼저 하나 실어 줬습니다. 뭐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어요. 누가 누군지는 모르거든요. 저는 지금 여기가 제 현장이 아니고 다른 지게트 사무실 현장이었어요. 일단 무슨 초등학교로 가라길래 그냥 여기라고 생각하고 무작정 온 거죠. 제가 마침 요 근처에 있었거든요. 일단 뭐 일 시켰으니까 뭐 돈은 주겠죠. 그래서 일단 발판을 실어주고 있어요. 1톤 화물차에 발판 한 다발을 실어줍니다. 저는 제 딴에는 8시까지 오기로 해갖고 기다리다가 좀 한 20분 일찍 온 거예요. 뭐 다른데 할 일도 없고. 근데 왔는데 막 그냥 크레인 세팅하고 있으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뭐 물어볼 수도 없고. 일단 일 시키니까 저 쓰레기 실로 왔어요. 그래도 일단 이거부터 실으라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싣고 있습니다. 뭐 누군지도 몰라요, 시키는 사람이. 운동장에 화물차도 꽤 여러 대와 있는 거예요. 뭐 저거는 뭐지? 저것도 내리는 건지. 아니 쓰레기만 실으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내려야 할 짐도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뭐 물어볼라 그러면 또 무슨 일을 시키고 물어볼라 그러면 일을 시키고 그래갖고선 물어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 저는 지게차를 밖으로 빼놓고 저한테 이제 전화 준 그 다른 사무실에 전화해서 확인하려 그러는데 아 지금 빨리 저거 짐을 또 내리라는 거예요. 그 이제 물어봤죠. 이거 소장님이 사인해 주시는 거냐고. 지금 누가 소장님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더니 그 또 이제 화물차 기사님은 그 저분이 소장님이라고 소장님 시키는 거니까 내리면 되겠죠 그래갖고 또 이제 판넬을 하나 하차합니다. 아 저는 지금 쓰레기 실으러 왔는데 지금 왜 자꾸 물건을 하차라 그러죠. 그냥 그 저한테 전화준 사무실에 전화했는데 그쪽 그 사무실 사장님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이 현장을 제가 왔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게차 부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가라 그런 현장에 가서 있어야 되는데 거기 있지는 않고 엉뚱한 그 현장 와갖고 지금 자제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뭐 차 한 대 짐 하나씩 그냥 차는 여러 대 와 있어요. 지금 두 번째 차 하차하고 있죠. 이거 판넬 한 번만 딸랑 뜨면 됩니다. 이거 얼른 뜨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야 되겠어요. 이거 쓰레기도 실어야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 지금 이게 다른 현장이라는 걸 인식을 못하고 있는 중이죠. 단지 아직 8시가 안 됐으니까 쓰레기 실러 차가 안 왔다고 생각한 거죠. 8시 돼야지 그 이제 쓰레기 실는 차도 오고 또 이제 쓰레기 실으려고 누가 알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서 그 시간까지 작업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어느 업체인지 그 쓰레기 실는 데는 같은 업체인지 또는 다른 업체인지 이제 그게 중요하죠. 판넬 하차해 놓고 일단 이제 밖에 운동장에 세워놓고 이제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쓰레기 실으러 왔기 때문에 이게 만약 같은 업체인지 다른 업체인지도 모르는데 만약 더 이상 일할 수는 없잖아요. 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너 크레인을 내릴까 크레인. 지금 이 철판 싣고 온 사장님은 저보고 내리라 그래갖고 저는 이거 당연히 이제 크레인으로 내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데 그 전화하신 분이 누군지 쓰레기 예약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 그분을 찾아야 되는 입장이죠. 현재 아직 그분을 못 만난 거예요. 누가 쓰레기를 실으라고 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알죠, 라이터.
그래서 이제 쓰레기 치우는 분을 제가 찾으려고 그러는데, 요거 2.5 톤에 있는 것도 또 저보고 내리라 그러시네요. 아, 그럼 일단 또 내려봐야죠. 아직 8시가 안 됐으니까, 시간이 아직 15분이나 남아있잖아요. 일단 내려볼게요. 이것도 이제 두 번만 내리면 끝이에요. 짐들은 간단간단하죠.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일단 뭐 간단하니까 다 내려보고 있어요. 지금 벌써 차는 세 대째 내리고 있는 거죠. 일단 요 2.5톤에 있는 거 한 번에 뜰려다가 뒤에 거 이제 밴딩 안에 절곡해 놓은 거기 때문에 좀 약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내리는 중인데, 이 와중에도 지금 쓰레기차가 있나 없나 지금 스캔을 하고 있는데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쓰레기도 없어요. 또 이제 쓰레기가 어디 감춰져 있다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죠. 대체 뭐지 이거? 일하면 괜히 좀 복잡해지네요. 일단 요 빨리 2.5톤 내리고 또다시 이제 물어 어느 분이 도대체 쓰레기를 실을 것인가 그걸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요거 내리고 지게차 빠지겠습니다. 일단 요거까지는 제가 이제 사인을 받아야 되겠죠. 긴 철판은, 아, 이때 전화가 오네요. 여보세요? 아니, 용료, 아, 나요? 아, 진짜, 엉뚱한데 와서 일하고 내가 생각밖에, 내가 진짜 배경초로 왔네. 아, 내가 배경 아, 왔네. 저한테 전화 줬던 지게차 사무실인데 왜 안 오냐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지금 용정초등학교로 가야 되는데 백양초등학교로 와버린 거예요. 아뿔싸. 이거 8시까지 용정초등학교로 갔어야 되는데 엉뚱한 지금 백양초등학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참 깝깝해지네요 갑자기. 근데 아직 이제 10분 정도 남았고 요건 이제 일이 끝났잖아요. 이제 빨리 가기 위해서 지금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그 용정초등학교까지는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요. 한 5분 정도 보면 가니까 부지런히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나가면서 지게차 세워놓고 1시간 사인을 받으려고 그랬더니 아 지금 이 철판까지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 저거 두 번만 내리면 되니까 빨리 부지런히 내려야 되겠습니다. 어느새 차 4대째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거의 9m가 넘는 철판이에요. 9m가 넘으니까 잘못하면 지게차를 떴을 때 꺾일 위험도 있거든요. 이런 거 뜰 때는 꼭 확인을 받고 뜨셔야 됩니다. 이게 꺾일 수도 있다는 걸 얘기를 해주든지요. 무작정 뜨는 게 아니고 살짝 들어보고 안 꺾이면 이제 그때 높이 들어주면 돼요. 이게 보시다시피 두꺼운 철판이 아니에요. 얇은 철판이 여러 장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위에 뭐 또 하나 있어갖고 한 번 더 내리게 되네요. 빨리 내리고 8시까지 용정초등학교로 지금 달려가야 됩니다. 마음은 급하지만 몸은 급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아직도 9분이나 남아있으니까요. 찍으라세요. 옆에 여기서 나버리든지. 이제 작은 다발은 옆에 한가 찍는 곳에 내려놓고 이제 긴 철판을 내려야죠.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이제 긴 철판은 일단 요거는 센터를 잘 잡아줘야 돼요. 길고 또 무게도 나가요. 얇은 철판이지만 여러 장 모아놓으면은 무게가 많이 나가요. 이거 지금 발끝으로 뜨기 때문에 조심해서 잘 떠야 됩니다. 일단 한번 들어가서 센터가 잡혔나 보겠습니다.
이런 거뜰 때는 약간 들어본 다음에 그 소장님이나 그 책임자분한테 이거 떠서 쉴 수도 있다는 거 얘기하고 떠도 되냐고 물어보고 뜨세요. 그냥 막 떴다가 꺾이면은 이거는 뭐 대책 없어요. 얘기하고 뜨셔야 돼요, 이 얇은 거는. 첫 번째 시도에서 센터가 안 맞았어요. 다시 한번 센터 잡아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센터 잡아서 들어가갖고 살짝 들어주는 거예요. 살짝 들어줘갖고 저기 지금 안전모스인 소장님한테 이 정도 들리는데 더 이상 뜨냐 마냐 물어봐야 돼요. 야, 괜찮다 그러면 뜨라 그러면 뜨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제 꺾였을 때도 제가 책임을 안 져도 되죠. 아무 말안 하고 떴는데 꺾였다. 이제 이동 중에도 꺾일 수가 있어요. 충격을 주면은. 그런 이제 그까지 다 생각을 해갖고 책임을 안 지려면 확답 받고 뜨세요. 그리고 설사 이게 이제 확답을 받았다 그래도 이 운반 중에 또 살살 움직여야 돼요. 세밀하게. 이거 막 급하게 움직이다가 지금 이게 9m라면은 그 지게발 폭이 약1700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중심이 아무리 중심을 잡았다 그래도 이 철판 무게를 못 이기고 꺾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발 위에서. 그 충격을 주지 않고 최소한 정밀하게 움직여줘야 돼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철판이 이렇게 약간 처져 있으니까 그걸 잡으려고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잡으려고 옆에 오시면 안 돼요. 이게 갑자기 꺾어지면은 꺾이면서 그 무게에 의해서 손을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할때 근처에 오지 마세요. 이게 얇더라도 중량물입니다. 철판이기 때문에요. 한장 같으면 가벼운데 이게 여러 장이잖아요. 9m짜리는 안전하게 내려놨습니다. 이제 한 다발 남았죠? 빨리 내리고 이제 빨리 용종추적기로 달려가야 돼요. 마음은 급하지만 행동은 급하면 안 돼요. 이번 거는 7m밖에 안 되니까 훨씬 가볍고 더 안전하죠? 이쪽에 여기로 들어가야 돼, 여기. 요거. 이렇게 떠드는지 몰라요. 그냥 조용히 센터 잡아갖고 들어가면 되는데. 약간 좀 당겨, 무게가 좀. 동영상 보니까 저도 말이 되게 많군요. 이거 짧은 거구나, 이거. 그냥 알아서 센터 잡아 들어가면 되지. 뭐 이렇게 많이 많았을까요? 하여튼 이거 7m짜리는 훨씬 부담이 덜해요. 꺾일 위험 부담도 적어지고 또 무게도 가볍기 때문에 아까 그거에 비해서 훨씬 작업하기 편리하죠. 자, 이제 마지막 자재 하차하고 이제 한 4분 남았으니까 뭐 보통 한 10분 정도까지 기다려 주시잖아요. 아직까지는 좀 빠듯하긴 하지만 그렇게 욕먹을 정도 기다릴 시간은 아니죠. 요거만 이제 잘 내려놓으면 끝입니다. 요점만 당겨줘요. 이제 무사히 하차했으니까 이거 1시간 사인 받고 바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가 틀린 거야, 지리가. 오늘 요약을 하자면 에이지게 사무실에서 저한테 용정초 현장을 8시까지 가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7시 40분에 엉뚱하게 백양초 현장에 와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간신히 이제 8시 한 5분 정도면은 백양초등학교에 도착할 것 같아요. 아, 근데 또한 대가 있네, 이거. 아, 진짜 급한데 지금 이거 한 대. 할 시간도 없는데 그래도 마무리까지 해야 되겠죠? 요거 그냥 한 방에 떠버리면 끝입니다. 아니 앞에서 백양초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 일하는 데가 백양초등학교고 지금 5분 안에 용정초등학교로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뜻하지 않게 제가 한 시간을 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도 어차피 그 에이지게트 사무실 현장이에요. 용정초등학교는 원래 그 A지게차 사무실이 내그 현장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그냥 A지게차 사무실에서 전화가 와갖고 제가 무작정 일로 온 거죠. 용정초등학교라고 그랬는데 백양초등학교라고 잘못 착각을 한 거죠. 저 혼자만의 덕분에 뭐한 시간도 벌어먹긴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뭐 저한테 뭐 득이 된 거죠. 뭐 한 타임을 더 벌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용정 초등학교도 그렇게 늦지 않게 도착했고 지금 이제 출발하면 여기서 출발하면은 한 5분이면 도착합니다. 5분에서 7분 정도 걸리니까 8시 약속해놨으니까 8시 한 5분 정도 안에는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부지런히 지금 사인 받고 있습니다. 아, 여기 사무실 알잖아. 네, 사무실 얘기하세요. 어쨌든 결론은 제가 뜻하지 않게 한 타임을 더 벌어먹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들도 지게차를 안 불러놓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지게차가 나타나갖고 작업을 빨리 끝낼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 이 사람들이 지게차를 안 불러놨으면 지금 다른 데 전화를 해서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지게차 오는 시간이. 그럼 이제쯤이나 이제 도착해갖고 물건을 내리려고 그러겠죠. 이제 이분들도 물건을 빨리 내렸고 저도 이제 한 타임 더 벌어먹었고 그리고 이제 다음 현장도 8시 5분쯤 도착했으니까 이렇게 늦게 도착한 것도 아니죠. 지게차 뭐 다 잘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해피엔딩입니다. 감사합니다.